이거로 한번 샤프를 풀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 수 있나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아, 했나요? 아, 맞다. 그렇죠. 몇 번까지 했죠? 모르겠다. 요거 했지, 그치?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자, 그녀가 어디에 사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She? 그렇죠. She lives. 그러면 저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 살다 들어갔고, does 숨어 있고.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그렇죠. Does she live? 오,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does she live? Where 이상하게 선생님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사니? 이렇게 물어보죠.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그녀가 서울에 살아. 그렇죠. She lives in 서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지우 서울에 살고 싶어요? 아니요? 오. 대구에서 왜요? 아, 서울에는 가고 싶은 데가 없는데 대구에는 가고 싶은 데가 많다. 어디? 대구 어디 가고 싶어요? 또 뭐? 서울에도 교보문고 있는데. 뭐 알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살면 되잖아. 아쉽습니다. 왜요? 그냥요? 조금 알겠습니다. 자, 인 서울은 무슨 뜻이고? 서울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서울 어울리고 있고요. Does she live? She lives. 만들고 있다.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자, 근데 다음 문장은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다? 그렇죠. She will leaves 하면 안 되죠, 누구처럼. 자,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Will she leave?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will she leave? 어디에 살 거니? Where will she leave?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시골에서 살 거야. 그렇죠.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그쵸.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똑같아. in 서울이나 in the country나 뜻은 다르지만 똑같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Will she live? She will live. 이번엔 양념치 썼고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봤습니다.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누가다? You can understand.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념씨 뭐뭐 할수 있다 썼고요. understand의 뜻이 뭔지 점검해 봐야 되는데 understand의 뜻은 하다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이해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여섯 가지 질문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바로 문장 완성. Can you understand? 그렇죠.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 오케이. 할수 있니? You can을 can you 해서 하다시 써서 할수 있냐?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굳이 the problem 쓸 필요 없이 그 문제라는 말 대신에 예, 그것을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 난 그거 이해할 수 있어. I can it understand. 그래서 자, 세 가지 중에서 양념시고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 그렇죠. I can it understand 하면 안 돼요. 양념 뒤에는 이렇게 해야지 뜻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만 있으면 이해하던데 합쳐서 이해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Yes, I can understand it. 만약에 이해할 수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I can't understand i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can you understand? I can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이렇게 양념씨 가지고 노는 방법 우리가 배워봤고요. 오케이. Yes, I can understand it. Yes, I can understand it.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콘서트는 몇 시에 시작하니? 그래서 누가다?
concert begin. Okay,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엔 to 들어있다, does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있음. 그렇죠. 이렇게 the concert begins.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한다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것이 시작된다. It begins. 됐습니까? 오케이. begin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단계 그 콘서트 시작하니? Does the concert begin? 하면 묻는 말 됐고, 그럼 문장 완성. When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했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오케이. 물론 몇 시에는 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몇시몇 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when 대신에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한적 있죠. when이라고 물어도 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알고 싶으면 when 말고 뭘 쓴다? what time 쓰는 거죠. 몇 시에. 야,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니 해도 되겠죠. what can you make 해도 되겠지만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니 할 때는 what food can you make.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Wha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슨 꽃을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at flower do you lik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몇 시인지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이렇게 묻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못 써요. 그렇죠. The concert 대신에 it을 쓰죠. 그래서 그것이 7시에 시작됩니다. 이러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It begins at 7. 그렇죠. This eve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그렇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러면 이거는 그냥 7시에고, 뭐, 얘까지 합치면 오늘 저녁 7시에야, 그치?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오늘 저녁 7시에? 그럼 at 7 this eve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몇 시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몇 시에? 오늘 저녁 7시에. 그래서 does it begin이 대답할 땐 it begins. 되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는 언제 저의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 다? 그렇죠. I should begin. 누가 다? 이번에는 해야만 한다니까. 양념시 should. 그러니까 세 가지 양념시 배웠어요. 할수 있다, can. 할 것이다, will. 해야만 한다, should. 그 다음에 begin 했듯이 시작하다 하다시니까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죠. Should I begin? 자,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should I begin? 그렇죠. My homewo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그렇죠. 너는 너의 숙제, your homework 대신에. 너는 너의 숙제를 몇 시에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는 그것을 몇 시에 시작해? 되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얘 대신에 당연히 뭘쓸수 있다? 얼마든지 it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답이,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야,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선생님 당황했어. 그렇죠. 너는 그것을 점심 식사 후에 시작해야만 한다. 그렇죠. You should begin. 그렇죠. My homework 대신 it. 그 다음에. 그렇죠. After lunch. 네.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After lunch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점심 식사 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점심 식사 후에. 그 다음에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it. My homework 대신에 it 이렇게 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나의 숙제를 시작해야 됩니까?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아, 언제가 안 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뭐라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He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 내일도 오나요? 네? 내일도 오는 날이죠? 네. 그렇죠. 이번 주엔 네 번이죠. 자, 그래서 왜 저는 저의 신발끈을 묶어야만 하나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I should tie. tie의 뜻은 하다시니까 이딴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 눈을 마련하기 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tie? 문장 완성. Why should I? 그렇죠. Shoelaces.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뭐 얘는 이렇게 띄었어도 되고요. 뭐 붙였어도 될 것 같네요.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그렇죠. Your shoelaces. 너의 신발끈. 뭐 대답하는 사람은 너는 너의 신발끈들 뭐뭐뭐 하기 때문에 묶어야만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대답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너는 뭐뭐 이렇게 때문에 해도 된다 하지만 대답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fall down의 뜻이 뭐예요? fall down. down은 아래로고요. fall down. 우리 fall, 그렇죠. fall은 떨어지다고, down이 아래로고, 그럼 아래로 떨어지는 게 넘어지다 라는 뜻에서 머리가 되는 거고, fall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가을이란 뜻일 땐 이름시지만 넘어지다란 뜻으로 쓰일 땐 하다시니까 무슨 시 뒤에 무슨 뜻 양념시 뒤에 하다가 잘 맞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거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오케이. 훌륭하게 마무리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2호 전체적으로 셔플로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는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점검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묻고 답하기 때문에 셔플로 하면 뭐 묻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대답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묻는 말이 나오면 대답이 뭐였는지 기억나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렇죠. 막 섞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